다음 종목은요, 진용님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가볼게요. 우와, 대한항공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 보죠. 네. 26,000원이고요. 지금 소폭 상승 중인데 26,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름 성수기를 맞고 있고 또 화물에 대해서 운송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집중도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재성 뉴스들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항공 살펴볼게요. 자, 그 대한항공은 지금 비중이 10%고 26,000원이니까 요번에 조금 눌림 주게 되면 그 한 10%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특하죠. 기특이에요. 대한항공이. 왜 기특하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9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었고 예, 1400원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7일 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힘들 것이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의 엔화가 이거 뭐 철저하게 이제 환율에 의해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니까 제가 환율 설명 잠깐 드리는 겁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위쪽에서 흑삼병이 나왔죠. 흑삼병. 예? 예. 환율이 일본 엔화도 지금 어제까지 이 저항에서 흑삼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뭔가 그 일본 엔화부터 해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1395원에서 이틀 동안 목, 금 한 20원을 크게 두들겨 얻어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1390원 갔다가 위권이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90원은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너무나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이 라인에서 고점이 나왔다라고 본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가장 수혜주죠. 원화 강세. 예. 그러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환율이 막 1390원까지 막 위협하고 1400원까지 금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뺀다는 얘기예요. 얘는. 예,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높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는 얘기예요.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만약에 눌림 한, 현재 가격 아래, 그러니까 뭐 2만 2천 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 눌림 준다 그러면, 한 10% 정도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2만 6천 원이니까, 예,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저는 그 가격 이상까지 보거든요. 워낙에 놀라웠으니까. 제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항공사, 뭐, 보잉이라든지, 예, 그런 대표 기업들 차트 같이 보고 제가 진단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 2년 동안 쓰리바닥 나왔죠. 쓰리바닥 외에는 없는 겁니다. 위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꼬꾸라지든지. 근데 어디서 꼬꾸라지겠습니까? 예, 무조건 홀딩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5내지 10% 추가하시고, 최소한 2만 7천 원 이상, 그 정도 가격까지 하반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예,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조금 길게 보신다면 2만 7천 원 이상 가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환율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환율 고공에 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방이 제한되어 있는 아주 기특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